매장에 들어오시면 오시라고. 빨리 좀 연락 주세요. 정부장님도 소개시켜 봐. 정부장이 하래요. 연호나 구호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북핵 문제를 풀고 신의 한반도 시대를, 이것이 바로 세계 인류 국가의 꿈이라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번 결정에 누구 못지않은 불만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만족스럽지 않다기보다는 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는 국민의 뜻과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원래 합의된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원래 합의된 대로 하지 않으면, 예. 아니 하지 않으면이라는 거를 얘기하지 마세요. 원래 합의된 대로 하면 간단히 끝나는 것을 자꾸 합의된 것을 번복하는 이런 것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그 이명박 후보한테 이렇게 제의를 하겠습니다. 그 차라리 제가 천표를 그분한테 드리겠다. 아예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 저 원래 우리가 만들어 놓은 룰대로, 경선 룰대로, 원칙대로, 합의한 대로 하자, 그렇게 제의를 하겠습니다. 선표를 드릴 테니까. 진짜 이거 밤이 걸려가지고 학수도 제대로 못 지금 이제 밤이 걸려가지고